걱정돼서 그린책 팟캐스트 작업은 안 하고 수다 떠는 사람들입니다. 월 2회 비정기적으로 팟빵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진정코 비정기적이라서 본업이 분주해지면 약간 밀리기도 하지만 짜투리 시간에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공공 화이팅! 멋있다! 예. 페이스북이나 팟빵 댓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페이스북은 생감자가 멀리서 짬짬이 맡아주고 있습니다. 종종 생감자를 만나는데 왠지 다시 그림체 알못 쪽으로 변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얼른 데려와서 다시 빡세게 그림책을 읽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작수사는 댓글을 써주시는 분에게 그림책을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계속 이어갈 텐데요. 약간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붙이자면 그림책을 보내드리게 된 게 물론 팟캐스트를 잘 들어주십사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잠깐 책 장사를 했다가 남은 책들이 있어서 골라 보내드리게 되었다는 예, 그런 사정도 좀 있기는 해요. 사재를 털어서. 사재라기보다 이제 처치 곤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희귀본이 된 옛 그림책도 있어서 좀 이제 이걸 좋아해 주실까라는 미끼가 되는데요. 아 그런가요? 약간 절판이 될 것 같은 인기가 없었지만 뭔가 이 세상에 존재했었던 그림책들 지금은 잘 안 보게 되는 그림책에 대해서 저희가 제가 그래도 꽤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댓글 써도 돼요? 저도 익명으로 댓글 달아야겠다는 지금 주소를 주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과연 받으시는 분들이 좋아할까라고 생각하지만 좋아하실 거라 믿으며 계속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작수사의 힘입니다. 힘! 멤버들이 인사를 하겠습니다. 휴가를 앞둔 김공공입니다. 왠지 두근두근해. 안녕하세요. 관종 수문고입니다. 관종, 올해는 관심 받고 싶다. 안녕하세요. 잘 나가는 다람쥐입니다. 나 이제 바꿨어. 너무 안 풀려가지고. 내가 잘 불러주기로 했어. 잘 나가는 다람쥐입니다. 안녕하세요. 2020년이에요. 막말 토끼입니다. 오늘은 2019년 하반기 인상 깊었던 바로 그 그림책 그 시간입니다. 어느덧 작수사 상하반기 인상 깊은 그림책 소개가 네 번째를 맞이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2년째 이어가고 있다는 뜻이지요. 작수사가 고른 2019년 하반기 그림책은 나는 화성탐사 로버 오퍼튜니티입니다. 이현글 최경식 그림의 만만한 책방에서 나온 그림책이고요. 두 번째는 쓰레기통 요정 안녕달이 지으셨고 책 읽는 곰에서 나왔습니다. 세 번째 책은 노를 든 신부 오소리 작가의 이야기꽃에서 나온 책이고요. 네 번째는 토라지는 가족 이현민 작가의 고래배 속에서 나온 그림책입니다. 멤버들이 책 소개를 하겠습니다. 나는 화상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입니다. 라는 책을 소개해 볼게요. 제가 올해 이 책의 홍보대사를 스스로 자처하고 작가도 모르고 출판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만 책이 너무 좋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 책을 봐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읽으셔야 합니다. 사셔야 합니다. 이거 약간 좀 시작부터 뭐야. 그럼 내 건데. 미안해요. 먼저 한 사람 임자지. 이 책은 픽션과 논픽션의 약간 경계에 있는 이 책을 만약에 라가치상에 출품한다면 논픽션으로 출품할지 픽션으로 출품할지라는 생각이 드는 경계에 있는 책인데요. 실제로 나사에서 화성 탐사를 위해 쏘아올린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의 실제 이야기를 이현 뭐 굉장히 유명하고 글 잘 쓰시는 동화 작가 분이 다큐멘터리 같은 이야기로 구성을 하고 거기에 또 찰떡으로 멋진 그림을 파란 분수의 최경식 작가님이 근사하게 그림을 그리셔서 이렇게 글 그림이 다른 작가인 그림책 중에 오랜만에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멋진 시너지 효과가 생긴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야기는 오퍼튜니티가 이제 화성으로 도착해서 오퍼튜니티가 스피릿이라는 쌍둥이 로봇과 같이 화성에 도착해서 화성을 탐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화성을 천천히 묵묵히 탐사를 합니다. 로봇은 로봇이고 이제 스스로 움직이는 로봇인데 1초에 겨우 5cm 움직인대요. 3m 가는데 1분 걸리는 우리 조그만 어린이보다 더 느리죠. 키는 150cm.
그래서 화성에서 사진 촬영한 것을 지구로 쏘아 보내서 화성을 탐사하는 게 이 로봇의 목표인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조용히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고 천천히 움직이고 사진을 찍고 천천히 움직이고 그래서 물의 흔적도 찾아내고 우리가 화성에 누군가 생명체가 살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오퍼튜니티가 보낸 사진으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오퍼튜니티가 원래 90일만 이 생존을 화성에서 움직이면서 탐사를 하는 게 원래 오퍼튜니티를 보낸 과학자들의 목표였는데요. 90일이 지났어도 거뜬하게 영하 150도의 날씨에서도 고장나거나 그렇지 않고 추락하지도 않고 계속 촬영하고 움직이고 촬영하고 해가지고 자기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계속 가지 않은 길을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래서 화성의 다양한 지형을 계속 움직이고 그러다가 뭐 모래에 빠져가지고 고난에 겪기도 하지만 그래도 모래에서 겨우 빠져나와서 또 움직이고 움직이고 이 그림 속에 화성의 막막하고 황량하고 그런 풍경이 되게 멋지게 펼쳐져요. 같이 보고 싶네요. 그 오퍼튜니티가 원래 90일이 목표였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년을 움직였죠? 15년? 네, 15년을 계속 움직이면서 계속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요. 그리고 움직인 거리도 뭐죠? 마라톤보다 조금 더 긴 거리를 움직였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15년이 지나서 나 2018년에 연락이 두절됐고 2019년에 모든 작동을 멈추고 마지막 글은 딱 이래요. 화성 탐사 로봇 오퍼튜니티 임무 종료. 이게 그냥 논픽션에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그냥 그 말 같은데 뭔가 가슴이 싸해지면서 감동이 밀려오는데 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은데 아무튼 책으로 보십시오. 너무 좋은 책입니다. 이따가 같이 다시 얘기해요. 두 번째 쓰레기통 요정. 야 우리 팟캐스트에서도 진짜 많이 이름이 나오는 안녕달의 그림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짝 피하고 싶었어요. 안녕달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반기에 재미있는 그림책을 내주셔가지고 피해갈 수가 없더라고. 아 이것도 재주야. 피해야 피해갈 수 없게끔 피해. 만들어주신 것도 좀 새롭게 그전에는 좀 포실포실한 색연필 느낌의 그림체를 좀 보여주셨는데 이번에는 현란한 콜라주를 보여주셔가지고 살짝 이건 뭐지? 낯선데? 라는 느낌이 좀 드는 그림책이었는데 재미있는 게 이 작가는 정말 연출과 캐릭터에 재능을 정말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쓰레기통 요정인데 별 특징은 없는데 이 반지가 장난감 반지를 얼굴에 딱 쓰고 있는 게 엄청 큰 특징? 쓰레기통에서 행운을 줄 것 같은 그런 캐릭터로 너무 잘 구현을 했달까요? 그래서 쓰레기통에서 어느 날 아침에 정말 갑자기 탄생을 하셔요. 요정님이. 그러고서는 무조건 뭐 이미도 끝도 없이 소원을 들어준대. 그래서 소원을 그 얘기하려는 사람을 계속 찾는데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버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소원은 뭐 말해주세요. 들어드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들 막 쓰레기 버리다가 막 기절초풍하고 놀라고 하다가 한 아저씨가 이제 뭐 중얼중얼중얼 하는 그 옆에 소원 들어드려요!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러면 부자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라고 하더니, 야, 나 여기서 정말 깼잖아. 얘가 소원을 드린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도대체 무슨 소원을 어떻게 들어줄 거라고는 그 앞에 나온 적이 없거든. 근데 이 남자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뒤적뒤적뒤적 하더니 거기서 10원짜리를 어마무시하게 찾아내는 걸 보고, 야, 이거 괜찮은데? 그걸 또 괜찮다고 느끼다. 나는 괜찮다고 느꼈어. 왜냐면 야 이거 뒤져보면 이 정도 나온단 말이야.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 여기 있는 사람들 이 아저씨는 되게 무가치하다는 식으로 쓱 하고 이제 가버려서 요정이 또 실망을 하세요. 그러다가 쓰레기통 옆에서 우는 아이를 이제 또 만나고 아 소원을 들어주래요 그러니까 얘가 뭐 엄마가 왔다 말했어요 뭐 이러다 보니 이제 옛날 어렸을 때부터 끼고 자랐던 구민형이 낡아서 이제 버린 거를 또 쓰레기통을 뒤져가지고 찾아주고 그래서 또 막 기쁨에 또 춤을 추시고 그러다가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는 자신의 반지를 떼어줄 만한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지. 재활용품을 모으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쓰레기통 옆에 지나가다가 소원을 드려줘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한테 뭐 줄 게 있나? 막 이러면서 얘가 막 뒤적거리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으니까 자기 머리에 끼고 있었던 장난감 반지를 할아버지한테 준단 말이야. 아, 할아버지가 아 그냥 할머니한테 주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요정의 그 쓰레기통이 아니라 할아버지 집 쪽으로 처음으로 사람을 그 반지를 쫓아서 이야기가 흘러가.
흘러가는데 할머니가 약간 이상한 거야. 그리고 밥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할아버지 밥은 없고 할머니 밥만 나와. 그 장면에서 이 반지의 쓰임새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관계와 요정이 자기 것을 내어주었다는 그 시너지가 쫙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할아버지가 사는 할머니랑 사는 그 방 안의 그 느낌만으로 내가 울컥해지는 거 있잖아. 야, 나 그래서 거기서 박수 쳤잖아. 안녕달. 역시 안녕이구만. 넌 최고야. 그리고선 우리 요정님은 어떻게 되나. 우리 요정님은 절대 굴하지 않아. 우리 요정님은 반지를 대신할 이걸 뭐라 그래. 반지를 대신할 그 무언가를 머리에 쓰고 다시 또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서 쓰레기통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 이 표지가 맨 처음에는 별로 의식이 없이 봐가지고 그냥 남들처럼 알았어? 에이. 그냥 나는 아, 쓰레기통 요정? 아 그런가 보다. 뭐 남들처럼 좀 돈 좀 들여가지고 트레이싱지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했구만. 그래서 라고 생각했는데 읽다가 다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는 이게 쓰레기통 봉지더라고. 네. 종량제 봉투. 근데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커버 디자인은? 그지? 왜냐면 미국은 이런 걸 하지도 않고 외국도 이런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건 아니라서 이 디자인은 정말 국내용이다. 수출이 됐나? 수출이 됐으면은 그 나라에 맞는 종량제 봉투를 쓰거나 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숨은 곰이 노를 든 신부를 속에 올리겠습니다. 신발 올리겠습니다. 아. 제사상에 올리는 것 같아. 이 이제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은 그냥 나갈 수 없어요. 여자는 부모님에게 노를 물려받고 남자는 이제 배를 가지고 있어서 그 둘이 결혼을 해야만 그 섬을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섬에 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소녀는 매우 심심했어요. 세상 밖으로 나가고 싶었죠. 그러려면 뭘 해야겠습니까? 결혼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는 신부가 돼야겠어. 그랬더니 부모님이 우리 딸 이제 다 컸다며 자랑스러워하면서 노 한 개와 신부 옷을 줍니다. 그래서 소녀가 아주 씩씩하게 항구로 나가죠. 그랬는데 모든 남자들이 이 소녀를 외면해요. 왜냐하면 소녀는 노를 하나밖에 갖고 있지 않았거든요. 근데 노가 두 개 있어야 배를 저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낙심해가지고 할 수 없어. 그러면은 이런 노 한 개라도 나를 받아주는 사람을 찾아야겠어. 그러고 산 중턱으로 가요. 근데 거기서 그런 노니 뭐니 이런 거 상관없이 웰컴 웰컴 하는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웰컴 웰컴? 그래서 갔더니만 신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배에 줄줄이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그러고 이제 더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이 섬에서 제일 큰 배가 있어요. 근데 어찌나 거들먹거린지 너무 재수가 없어갖고 소녀가 이제 더 내려옵니다. 차라리 심심한 게 낫겠어. 근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죠. 갔더니만 사냥꾼이 늪에 빠져가지고 살려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녀는 막 밧줄을 찾았죠. 그랬더니 사냥꾼이 속이 터져서 얘기해요. 그 손에 든 노로 날 구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소녀가 그때 놀라운 발견을 한 거예요. 연기하고 계시 지금. 이 노로 사람을 구해주면 되겠구나. 이 노가 대젓는 일 말고도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걸로 과일도 따고 요리도 하고 곰이랑 격투도 하고 나중에는 야구를 하는데 장에 홈런을 쳐요. 그 소문이 섬 밖으로 나갔죠. 해외에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어떻게 할까요? 소녀는 섬에 남을까요? 아니면 너무 뻔한데? 나갈까요? 남아. 맞아. 사서 보세요. 안 나가는 게 훨씬 더 발상이 좋을 그래, 수도 있어. 남아. 그래. 네, 여기까지 이제 했는데 김공공님께서 이 노가 뭘 상징하느냐를 굉장히 궁금해하셔서 제가 오소리 작가님께 물어봤는데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노를 든 신부의 노가 재능이냐 돈이냐 뭐 이런 걸 물어봤는데 돈도 재능도 상징하고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뭐 정서적인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이 다 될 수 있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야, 네. 6번에서 예, 인맥 자랑을 하고 있는 순간 완벽한 소개야 인싸. 아니 제가 재미없게 소개한 거랑 너무 대조되잖아. 정말 대단하신 게 숨은곰은 책을 보지 않고 그래, 혼자서 연기해요. 머릿속에 딱 넣어놓고 연기를 하시는 이 모습을 네, 애청자들이 아셔야 합니다. 보여주는 라디오 한번 해야 돼? 네.
아, 남의 수능고 다음이냐고. 나 읽어야 되는데. 주렁주렁 읽어야 되는데. 민망하게. 아. 자, 토라지는 가족. 전 토라지는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다람쥐입니다. 이 책은 김공욱께서 추천해주셨죠? 전 제목만 듣고 샀어요. 사고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제가 딱 맞는 책을 샀습니다.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일요일 아침에 가족이 밥을 먹으려고 모두 식탁에 모여 앉았습니다. 아, 그런데 아빠가 토라지입니다. 그리고 엄마도 토라지죠. 할머니도 누나도 형도 막내도 모두 토라져서 결국 밥도 안 먹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토라진 아빠는 밖에서 나뭇가지를 자릅니다. 토라진 엄마는 공원에서 물구나무를 섭니다. 토라진 할머니는 분수만 바라보고 토라진 누나는 꽃 속에 숨습니다. 형은 호숫가에서 돌을 던지고 막내는 고양이와 새들을 쫓아다닙니다. 하루 종일 토라져 있던 이 가족들은 저녁이 되자 이제 슬슬 배가 고파집니다. 강아지가 짖는 소리도 꼬르륵 꼬르륵 하고 들립니다. 새들의 소리도 쪼도록 쪼르륵 하고 들립니다. 이제 이 배고파진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쉽죠? 아침부터 토라졌던 가족들의 마음은 모두 풀리기나 한 걸까요? 토라져서 어색해진 가족은 어떤 말로 화해를 하게 될까요? 올해 들어 이틀 만에 가장 아름다운 책. 짧은 글과 수려한 그림이 잘 어우러져서 토라져 있던 이 다람쥐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준 이현민 작가의 토라지는 가족이었습니다. 이 책은 사셔야 돼요. 갑자기? 갑자기? 하셔야 돼. 나중에 그, 투표받으면 좋겠다. 그림 보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주. 내 중에 뭘 가장 사고 싶은지 한번 투표받으면 좋겠네. 댓글로 막 광고해 막. 오늘 제가 하반기 책의 리스트를 좀 냈었는데 후보군 중에 지우의 때라던가 근데 때는 이거는 되게 성인 들한테 인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의,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봤냐라는 좀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재미있게 느껴지는 책인데 달그림에서 나온 지우 작가의 때인데 마지막에 나는 이게 목욕탕이 선명하게 나오거든요. 목욕탕 굴뚝에 목욕탕 써가지고 아, 그 부분 빼고 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보림에서 나온 장영복 글의 이혜리 그림의 가시연잎이 말했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모험을 떠나는 그러면서 거기서 만나는 여러 친구들과 꿈을 꾸는 듯한 여행을 하는 내용인데 오, 저는 그림도 굉장히 훌륭하고 글도 너무 훌륭하셔서 둘이 되게 찰떡궁합처럼 잘 만난 책이었지만 우리가 선정은 못했고요. 또 재미있게 본 책 중에 하반기에 우리도 한번 놀아볼까 한림출판사에서 나온 핫토리 히로키 글그림의 책인데 나 이거 보고 이렇게 리얼하게 의인화가 눈코입이 없는 그 놀이기구 더군다나 이게 엄청 복잡한 놀이기구예요. 이게 캐릭터를 삼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맞아. 미끄럼틀 그다음에 뭐니 그네 그다음에 모래 이게 캐릭터가 눈코입이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이 서로 비 오는 날 아이들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놀았던 방식을 자기들이 느껴보려고 노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무식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무식한데도 난 너무 즐거웠어. 그러니까 표현을 되게 잘했더라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감동했어. 사실 이런 그림책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어떻게 보면 누군가는 아 이런 유치한 그림책은 만들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그림도 그렇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이 너무 나는 참신하고 좋은 거야. 이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 나 마치 우리 작수사 같은 느낌이었어. 아니 예전에 그 저기 정병규 선생님 늘 강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눈코입을 달고 의인화를 하면 하수고 눈코입 없이 의인화하는 것이 진정한 상수라고. 근데 상수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 일본 작가스러운 그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로테스크해 막 이상해. 약간 그래서 나 처음에는 뭐지 그랬는데 내용을 따라가면서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 아까 수문검도 엄청 웃었잖아. 저 모래밭에서 모래 파는 거 보고 그네하고 미끄럼틀이 모래 파는 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그네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막 이렇게 팍팍팍팍팍 뭐 파는 것처럼 표지에서도 모래가 미끄럼틀을 느끼고 있어. 느껴봐. 그리고 또 한 거는 이
민어를 믿나요? 라는 책인데 용진 주니어에서 나온 올해 가장 핫한 외국 그림책 제시카 러브의 책이에요. 그리고 김지윤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젠더의 문제가 느껴지기는 한데 젠더의 문제라기보다 한 아이가 인어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막 공주님 되고 싶어서 이불 얇은 거 여름 이불 맨날 이 허리에다 동여매고 막 드레스처럼 막 끌고 다니고 그랬던 것처럼 그런 행위에서 자기가 꿈꾸는 게 되고 싶은 한 소년의 이야기처럼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림을 보다 보면 뒷부분에 약간 축제를 하는데 여장한 남자도 있고 뭐 그러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고 좀 사람들이 이 작가가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첨예하게 느끼는 것 같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를 이렇게 야기, 논쟁을 야기시키는 그런 그림책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저는 보기는 되게 즐겁게 봤던 책이에요. 그리고 스무스하게 그런 꿈을 꾸면서 아이가 느끼는 감정을 잘 북돋아주고 여기에 할머니가 나오시는데 되게 꾸짖는 듯하게 이렇게 나오시지만 이 애가 인어가 되고 싶어서 머리 위에 이렇게 아주 현란한 식물을 이렇게 식물띠를 두르고 허리에는 우리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커튼의 천을 내려서 이너 꼬리처럼 길게 둘러매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보고 할머니가 되게 꾸짖는 듯한 표정을 하다가 얘를 데리고 그 축제 현장으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저는 그게 도대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해주는 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있는 그대로 너의 아름다움을 펼쳐봐. 뭐 이런 책인데 또 예. 나는 그런 편견 진짜 편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견이라기보다 그 믿음인데 그런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을 가를 때 어디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게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좀 하반기에 우리가 선정했던 책 외에 이런 책들도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 근데 정말 여러 가지 추천하신 책 중에 다 국내 작가 책을 뽑은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올해 되게 다양하고 다채롭게 나온 거 맞나요? 아니면 올해 유난히 그런 것인지 아니면 늘 그랬는데 내가 이번에 더 국내 작가 책들을 많이 본 것인지라는 의문이 들어서. 근데 사실 국외 그림책에서 뭔가 눈에 띌 만한 게 별로 없었어요. 사실. 상대적으로도. 그리고 앞에 우리 상반기 할 때 좀 얘기한 책들 거의 그때는 국외 책들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다양하잖아요. 노르시든 신부도 이전에 우리나라 책에서 잘 안 다루었던 서사라든지 주제라든지 뭐 이렇고 오퍼튜니티도 그렇고 재밌어요. 다양하고 고무적인 것 같아. 정말 우리나라 그림책이 정말 반짝반짝하게 막 발전하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약간 독특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는 한데 이 방향의 또 결과라기보다는 이제 단계가 어느 정도로 뭔가 맺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이 책들을 보면서도 얘기는 했지만 서사가 독특해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서사의 완성도가 정말 그러면 독특한 만큼 높은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 보면서 그게 가장 회의적이었는데 너무 아쉽고 아깝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정말 서사적으로 탄탄하지 못해서 만족감을 덜 주는 그림책 너무 많아서 늘 아쉬웠는데 점점 많이 채워지고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독특한 방향이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길을 모색하는 부분도 생기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봐요. 다른 나라에서 해보지 않았던 그림책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서사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제시하고 그거를 다들 공감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뭐 법칙이 뭐가 있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거에 대해서 미적 아름다움을 느끼고 그 컨텐츠를 추구하면 그 컨텐츠가 정말 되는 거거든. 완성도 높은 컨텐츠가 되는 건데 그런 부분 에서 우리는 조금 아직 좀 미진하다라고 그럴까? 아직 결과를 잘 모른다 그럴까? 그런 공감에 있어서. 근데 독특한 건 사실이야. 다른 나라에서 잘 보여주지 않는 듯한 서사를 이끌어가는 건 사실인데 우리 이거 중에 예를 들면 쓰레기통 요정은 전형적인 나는 어린이 책 예, 그림책 서사를 가지고 있고 되게 따뜻한 얘기라는 생각이 들고 오퍼튜니티는 논픽션 그림책의 불모지에서 완성도 높은 논픽션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노르든 신부하고 토라지는 가족은 약간 이제 아까 얘기한 완성도 부분에는 좀 물음표지만 되게 독특한 서사 방식을 가지고 있는 또 외국 그림책에서도 보여질 만한데 주제가 되게 좀 신선해.
신선해. 신선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재미있고, 특히나 노를 드신 분은 젠더 문제. 저 진짜 그래서. 우리나라 책 같은 느낌이 없어. 뭔가 키티 크라우더 이런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키티 크라우더는 아. 저렇게 못 만들어 더 말랑말랑하게 하지. 여기 나오는 그 신부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장애 홈런을 칠 때 딱 하고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공을 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완전 이 신부한테 반했잖아요. 재밌는 생각이 많이 드는 책인 것 같아. 아, 중간에 노름 들고 그냥 그 여자들 다 패야지. 네? 다 여자들 다 패? 경쟁에서 뒤쳐지면 안 돼. 다 내려와. 어우, 다람쥐. 자기 근데, 욕망을 자꾸 투자할 수 있게. 아까 오소리 작가한테 이제 문자를 보내게 된 경위는 내가 이 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라고 우리 사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할 때 물어봤던 건데 나는 사실 좀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중의적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그 혼란스럽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중첩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비슷하게 딱 맞물리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돈으로 환산을 했을 때 나중에 이게 재능이 되는 부분의 변환이 그렇다면은 정확히 필요하지 않았을까? 사냥꾼을 도와주는 그 순간의 용도가 변하거든요. 그 전에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기보다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이 느껴졌어요. 재능이라고 한다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뭔가 쓰임이 없게 되는 것 같은 느낌? 너무 차별되고 너무 편협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거를 초반에서 재산으로 느껴지면 아 그럴 수 있어 맞아 모자라니까 되게 남들보다 좀 안 좋은 조건이 될 수 있지 근데 재능을 하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막 배 못하고 하는 부분은 좀 나는 근데 그런 느낌을 됐어. 사실 많이 갖잖아요 남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금수저 흑수저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한 게 모두들 아 남들은 저렇게 두 개 가졌는데 나는 절반밖에 못 가졌어 모두 모든 게 다 재능도 집안의 그 뒷받침도 저런 마음은 누구나 품을 법한 생각이라서 저는 그게 막 논리적으로 너무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덜 들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저 책에서 가장 아쉬운 거는 마지막 결론에서 섬에서 어떻게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야구가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너무 생경함이 그러니까 신선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좀 그 야구를 통해서 성공해서 섬을 나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뭔가 좀 어색 함이 있는 거예요. 박찬호야? 그 생경함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상징적인 얘기잖아요. 노도 상징적이고 섬을 그치. 나가고 여자가 그냥 여자가 아니라 신부 옷을 입고 움직이고 다 상징적인데 야구라는 거는 갑자기 그죠. 상징성이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그 점 하나가 조금 아쉽게 느껴졌으니까 그게 아니면 뭘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조금 더 상징적이고 좀 고전적 스토리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그래. 들어서. 아니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생경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보다 현실적으로 딱 그런 얘기가 나와서 결이 바뀌어서 뭐 이질적인 것도 있겠지만 전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얘기가 딱 펼쳐지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제 매력이기도 하죠. 예, 제 코드에는 그게 너무 재밌고 와닿아서 그러니까 엄청 비장하지 않고 또 막 이런 매력은 있는데 지금 막 저도 혼란스러워요. 이게 재밌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막 이런 저 머릿속에 혼란스러워. 네, 노선을 못 정하겠어. 저한테는 그게 매력으로 다가와서 이 이야기가 너무 좋았어요.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오소리 작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아, 저 작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을 하며 뭐 되게 관심 있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림체가 다양한 것 같아요. 이거랑 또 거의 비슷하게 빨간 안경이라는 책도 나왔는데 거기서의 그림체랑 여기 그림체는 좀 다르거든요. 그것도 좀 재밌어요. 아, 야구하는 거 너. 책 읽으면서 되게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그 남자를 구하면서 노를 달리 쓰겠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장면을 넘길 때만 해도 아 그럼 이 남자랑 연결돼서 나도 이 남자 구해서 데리고 사는 건가? 아, 그러니까 왕자를 이제 구해서 내 것으로 취해서 이런 상상을 하다가 그 남자는 그냥 사라지고.
아, 거기서 이렇게 확 희열이 느껴지긴 했어요. 아, 저도 이 남자를 구해서 됐다. 됐다. 건졌다. 이게 전통적인 패러디 서사 방식이잖아요. 남자를 구니까 종이봉지 공주인가? 아무튼 뭐. 그러니까 이게 남녀 역할을 바꿔서 이렇게 패러디하는 식이 이제 기존의 성평등한 관점을 가진 그림책의 서사 방식이었다면 여기서는 그것도 확 벗어나서 무시해 그냥 남자의 존재. 분명한 건 저거는 성인 여성이 더군다나 30대 이상이 되는 여성이 봤을 때 공감대가 되게 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 이전의 친구들은 비약적으로 건너뛰는 상징들에 대해서 재밌게 느낄까라는 부분도 되긴 하거든요. 완벽한 성인 여성들을 위한 그림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배에 여러 명이 타고 있는 그 산 중턱에서 만나게 되는 근데 그 부분은 정말 재밌었던 게 누구나 봐도 약간 할렘을 차린 남자를 만났구나. 그게 딱 느껴지는 거야. 보통 여성들이 결혼을 했거나 이제 그 30대 중반이 되면 연애를 이제 해봤거나 했을 때 아 이런 남자도 있지라고 하는 그 이해도가 딱 오고 산 꼭대기에 그 유람선을 이렇게 박아놓고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는 그 남자 호화로운 유람선. 근데 그게 궁전이라기보다 저 여자가 안 간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아 저 여자는 본능적으로 여행을 움직이지 않는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산 꼭대기에 딱 있으니까 매력적인 걸 못 느꼈나 보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다. 되게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산 꼭대기에 배가 띵 박혀 있잖아. 꽂혀져 있잖아. 산 꼭대기에. 근데 되게 호화스러운 유람선인데도 안 간 이유는 그런 멈춰져 있는 거에 배는 떠다녀야 되는데 그거는 떠다니는 배가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매력을 못 느껴서 안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좋은 해석이구만요.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했어. 나는 그 남자가 이제 엄청나게 커다란 배를 가지고 있고 으스대서 저거는 좀 저거는 나랑 어울리지 않아. 포기해버리지. 그것도 해석을 물어보고 싶다. 우리 작가를 언제 한번 생각해보니까 책을 읽을 때 산에다가 배를 박아놓은 것도 그러니까 산을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섬을 떠나는 거를 포기했나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산에서 배를 만난 것도 되게 생경했잖아. 그게 계속 의외다 이렇게 이야기 책을 넘길 때마다 장을 넘길 때마다 그런 느낌 때문에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진짜 왜 산에다 배를 박아놓았을까. 그러니까 저도 배를 찾으려고 그러면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이렇게 해안을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도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 저 여자 자체가 굉장히 별스러운 캐릭터인 거예요. 그 섬을 떠나지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 자기만의 방법을 다른 식의 시각을 갖고 길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고 사실 저 여자뿐만 아니라 앞에 많은 여자들이 그 할렘에 있었던 여자들도 산으로 올라간 여자들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취한 때 저 여자도 자연스럽게 2차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해본 거죠. 그리고 결혼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했긴 했지만 결혼보다는 성인이 된다 여성으로서 성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의 키워드를 그냥 결혼이라는 걸로 쉽게 포장을 해놓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 대한 은유가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결혼에 이제 종속되는 여성에 대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성인이라고 하는 데 훨씬 더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보다 보면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꼭 결혼도 아니고 성인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재능도 아니고 이 개념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은 뭔가 해석이 좀 그렇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이 좀 생기면서 전 보면서 처음에는 와 신선한데 했다가 두 번째 보면 세 번째 보면서 점점 이게 의미가 이렇게 변질되면은 이 앞에 분의 의미가 좀 이상한데 막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너무 중첩되는 게 많아가지고 좀 더 간결하게 똑 떨어지는 느낌 간결하게 해줘도 왜냐면 상징이 굉장히 세니까 이 상징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작가가 너무 품은 게 많다 보니까 그 품은 거를 다 표현하려고 하니까 나 독자로 하여금 나는 좀 더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보면 볼수록 생겼달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림은 아크릴인가? 그런 거 같아요. 아크릴인 것 같지? 네. 돼요. 너무 좋아. 색이 너무 좋아. 그쵸. 근데 내가 아까 지적했잖아. 드디어
역시 사냥꾼을 구해주고 나서 네 이 작가 그 장면을 소개해야겠네요. 자기가 이 노를 가지고 막 쓰임새를 요리도 하고 곰과 격투도 하고 마을에 내려가서 사람들과 야구를 하면서 홈런을 빵 치면서 이제 재능을 발휘했을 때 유명한 야구팀의 이제 감독이 바다 건너 이 여자를 찾아오면서 제안을 하는 그 장면이 있어. 그 장면에 정말 바람이 엄청 세게 불거든. 근데 바람의 방향이 맞질 않아. 여자의 머리카락과 이 감독 그 섭외하러 온 그 감독의 그 다음에 풀숲의 이 바람의 방향이 휘몰아치듯이 그리고 싶은 것 같. 긴 한데 이게 애니메이션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휘몰아치는 걸 잡으려면 조감을 잡아가지고 있잖아. 들판의 풀들이 휘몰아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머리카락의 장면이 맞아.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네? 이렇게 되는 그래서 거야. 그래서 제가 주장했지요. 이 신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도 저항한다. 그러면서 강력무스를 썼다며. 재밌겠다. 강력무스. 초강력무스로. 바람에 저항하는 바람의 방향이 맞지 않습니다. 멋있어요. 이런 무시무시한 편집자들. 이 책을 보면서 떠올렸던 게 맘마미아 2 영화 혹시 보신 분 없어요? 안 봤어. 그게 다들 뭐 그냥 그렇다고 그 영화 별로 안 좋아들 하던데 저는 막 되게 울면서 봤고 진짜. 아니 뭔가 이렇게 다 못 다 이룬 여자들의 꿈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 꿈 못 이뤘나? 그리고 섬을 떠나잖아요. 여기 또 지방 출신으로서 이렇게 딱 공감되는 게 있는 거야. 스무 살이 되면 섬을 떠나야 되거든. 섬 출신 아니지만. 그 통과 의례잖아요. 뭔가 살던 곳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그런 면에서 더 훅 오는 게 있는 것 같아 어른들한테. 아이들하고도 또 뭐 이야기할 지점들이 있기도 할 것 같고. 본명인가 우소리? 아니 원래 소리는 이름 맞고요. 성이 다른데 작가명으로 네, 성만 바꿨네요. 아버지가 좀 서운하셨겠는데. 어 그렇구나. 네네. 난 본명인 줄 알았어요. 부모님이 진짜 그러니까 센스 있다. 강물결 씨처럼 그 한일 그림책 교류의 이름 중에 강물결이라고 있잖아요. 본명이래요. 그래서 와, 부모님이 진짜 엄청 잘 지셨다라고 생각했는데 오소리? 오, 너무 오 소리라고 할 수도 있고 그 동물 오소리일 네.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다 작가님이 생각나면서 약간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네 성만 바꿔서 근데 그 되게 젊은 분이라고 네 20대 중반에 아주 어릴 때 중학생 때부터도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야기를 다 그래. 쌓아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아, 이게 젊은 작가가 하신 거라고 해서 더 매력이 느껴지긴 그러네. 했어요. 네. 아, 그러니까 그리면서 힘이 왠지 느껴지네. 우리가 아까 이거를 공감하려면 뭐 30대 이상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이 작가는 야, 내가 준비된 아이구나. 집을 떠나셨나요 혹시? 섬을 떠나셨나요 안 떠나셨나요? 못 떠나신 것 같은데 왠지? 미래의 욕망을 표현하신 건가? 그런 것 같아. 못 떠나고 있으니까 지금 떠나고 싶어서 그런 건가? 신상이 무척 궁금합니다. 신상 털고 싶습니다. 지금. 뭔가 오소리 작가님 진짜 모셔야 되겠군요. 에이, 이 어떤 저기 그 김지연 선생님 그랬구나. 도대체 이 작가님 누구냐고 아는 거 있냐고. 되게 다들 궁금해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 네. 진짜.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있잖아. 너무 공부에 매몰돼가지고 이런 통찰력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애들이 전부 다 입시에 묻혀 있는 거야 사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마이크를 잡았어 김공공님 지금. 야, 얼마나 통찰력이 있냐 이야기에 이런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는 정도의 20대 중반이라니. 오퍼튜니티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힘든 우주산업 왜 그 중에서도 마치 그 이민희 작가의 라이카는 말했다라는 게 나왔잖아. 그때 왠지 요만한 지식 정보로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다른 식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 강아지를 보내게 된 이야기 우주 안으로 강아지를 보내게 된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이야기처럼 느껴졌거든. 근데 나는 이 오퍼튜니티를 보면서 요만큼의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아주 손톱만큼 그걸 통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반대로 이 화성에서 얘가 보내는 거에 대한 인간적인 관점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거야.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은 화성으로 이걸 보냈나.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려고 하는가에 대한 거를 좀 느끼게 되는데 얘가 가는 15년 동안 22만 몇천 장을 찍었대. 사진을 셀카를 포함해서 22만 5천 장의 사진을 보냈대요. 15년 동안. 그거는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그곳에서 얘가 사람을 대신해서 마치 사람처럼 탐사를 하면서 화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 어떻게 보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외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싶은 어떤 지점의 첫걸음을 보낸 듯한 나머지 로봇 두 번이 더 이전에 같이 보냈던 스피릿하고 하나가 더 있더라고. 그 전에 보냈던 소전어. 책 뒤에 나옵니다. 근데 그 로봇들은 별로 얼마 못 갔어. 기술이 아직 우리 있지 않아서겠죠. 그리고 그 후에 지금 두 개가 더가 있잖아요. 큐리오시티 2012년 마지막 올해 마스 2020을 보낸다네요. 아 인간이 화성에 가야 할다. 아, 이건 그냥 쓴 거고 마스 2020년. 이제 태양열 없이 뭔가 자가 발전을 하면서 더 길게 움직일만한 로봇을 이제 보내는 건데 야 진짜 놀랍지 않아? 물이 있었다라는 거는 공기가 있었을 가능성이. 그래서 물이 되게 중요한 거고 물이 유기체를 만들 환경 그쵸? 요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 같은 지적 생명체를 찾는 게 아니래. 미생물 같은 걸 찾는 거. 눈코 입과 팔다리가 달린 뭔가 이런 아니, 인류형의 그, 이런 게 아니라. 완전 단세포 있잖아. 그러니까 요 유기체. 그렇지. 생식을 하는 유기체를 찾는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했을 때 미생물도 왜 살아남으면 뭔가가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 그런 단서를 이렇게 찾아내고 그거를 외계 생명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좀 1800년도 후반서부터 외계에 대한 막 SF를 막 네. 꿈꿔오잖아. 그쵸. 문어처럼 생긴 애들 많이 나오고 그 진짜 오바된 생각이긴 네. 하더라고. 작년에 같은 경우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화성에 대한 영화가 맞아 마스 뭐 그 영화도 재밌었는데 그 영화 생각나. 근데 물이 있었다고 하니까 확실히 우리가 혹시 우리의 먼 조상들이 화성에서 살다가 여기가 못 살게 돼서 이쪽으로 넘어왔나 싶기도 하고 몇몇 장면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딱 처음에 몇 장면은 화성으로 날아오는 모습만 보이고 이 오퍼튜니티 우리의 주인공의 실체가 한 몇 장 다섯 장 네 장 다섯 장 넘긴 다음에 전신을 딱 드러내는데 그냥 기계인데 우리한테 뭔가 나야? 하고 인사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너무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장면에 쌍둥이가 스피릿이 화성 반대편을 탐사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위아래로 반전시켜서 물에 비친 것처럼 물에 비친 그림자처럼 그렸는데 이렇게 표현한 것도 되게 재밌고 그리고 감정선을 네. 얘가 화성을 탐사해내가는 외로움과 또 발견에 대한 기쁨 이런 감정선을 연출을 굉장히 잘했어. 저는 이 책의 주제를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만의 길을 가련다. 마이웨이 되게 고전적인 주제잖아요. 뭔가 그런 거를 사람의 인생이 다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확 이렇게 몸으로 와서 저 머나먼 미국에서 쏘아올린 저 화성 나하고 너무 머나먼 생명도 아니고 로봇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담기다니 감정이입을 할 수 있고 저는 이거를 샤프로 싹싹싹 해서 이걸 그렸대요. 샤프로 그린 거야? 네. 그래서 그 쌓아올린 그 시간과 이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그림에서 이 오퍼튜니티가 화성을 가는 것처럼 이 작가는 시간을 갈아 넣어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느껴져서 저는 또 막 감동이었어요. 네. 아, 그러면 샤프로 그린 다음에 이거 디자인하면서 여기에다가 색을 깔았구나. 네, 지금 이거를... 색이 다 다르거든? 그래서 색을 살짝 깐 거야. 왜냐면 샤프로 이 정도까지 나오기 힘들어. 아무튼 샤프를 싹싹싹 아주 얇은 샤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렸대요. 그래서 제가 색연필로 칠하는 것도 어려운데 샤프로 세상에 야 음영을 이렇게까지 내기도 힘든데 흑백 사진같이 사진 이렇게
필터 씌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장면. 이게 뭉개지지 않게 이 선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저는 그 시간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파란 분수 그것도 생년필로 하신 거잖아요. 아닌가? 그건 펜이었어요. 네. 이 작가님은 진짜 비슷하게 출발했는데 굉장히 많이 발전이라 할까? 그림의 내공이 점점 쌓여지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근데 오퍼튜니티 셀카 찍은 거 본 적 있어? 못 봤는데요. 봤어요. 봤어요. 약간 셀카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본인이 막 이런 셀카를 찍어가지고 보냈대. 아, 셀카를 나보다 잘 찍네. 귀여워. 어떻게 자기가 셀카 찍었어. 어떻게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져. 막 어떻게 어제 그제 갑자기 꽂혀가지고 스타워즈 최신 작들을 안 봐서 봤거든요. 거기 나온 뭐 BB-8이나 막 이런 애들 생각나면서 난 R2D2가 제일 좋은데 막 그 흙에 바퀴가 묻혀가지고 다시 막 뒤로 빠져나온다거나 그런 위기들이 참 있었는데 이게 어쨌든 나사하고 계속 교감을 하면서 움직이는 로봇이긴 하나 아 정말 공기도 없는 그 망망 그 사막에서 홀로 막 사진을 찍고 기계긴 하지만 너무 짠한 거야. 이 모래에 빠져가지고 모래에서 나오기까지 5주가 걸렸다. 아유 세상에 혼자서 그거를 나사 과학자들이 막 지켜봤을 거 아니야. 그 빠져나갔을 때 얼마나 막 박수치고 있고 막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느낌도 있다. 이게 혼자서 열심히 이렇게 꾸준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누군가는 그 뒤에서 보고 응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되게 아무도 없고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어디선가는 누군가가 우리를 응원해주고 박수쳐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필 지구의 이 한국 땅에 사람도 빽빽한 이 땅에 태어나서 달리고 달리고 달리면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를 누군가 응원해주고 있을까요? 맞아. 그럴 것 같아요. 그 얘가 45.16km를 가다가 멈췄는데 그거를 마라톤 코스인가? 뭐라고 얘기해? 42.195가 마라톤 코스니까 그것보다 조금 더 간 거네요. 더 간 건가? 네. 조금 여기 마라톤 계곡 이 있고 45.16km 달렸다. 대단하다. 마라톤 거리만큼 달려온 것이다. 그래서 그 지점을 마라톤 계곡이라고 이름 붙였대요.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가고 끝난 거. 세상에. 지금쯤 화성에서 계속 햇빛 받고 멈춰서 거기 있겠구나 진짜. 그러게 그래서 너무 짠한 그 느낌 라이카보다 더 되게 현실감 있게 오더라고 사실.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퀄리티 높은 나는 논픽션이라고 생각해서 너무 아껴주고 싶은데 어떤 분이 이 책이 너무 허접하다면서 깜짝 놀랐네. 좀 저명하신 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라 들은 거야. 왜냐면 안 가르쳐줘. 아유, 이거 끊고 가면 되잖아. 나 너무 나도. 안 먹으라고 싶네. 아니, 근데 이게 그림체가 일정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면서 어느 부분은 정말 퀄리티가 높고, 어느 부분은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그런 퀄리티에 대한 그 일관성을 갖지 못해서 너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이야기는 뭐 별로 특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나는 그 얘기에 좀 동의가 안 되는 게, 그러면서 비교한 게 쇼텐이었어. 갑자기? 같은 연필 그림에 쇼텐의 한 장면 전부 다 퀄리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나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 쇼텐도 강약이 있어. 그림의 그러게요. 밀도감에. 그분은 혹시 글작가님이신가요? 근데 말하는 느낌상 글작가 느낌이 아닌데? 히읗일 것 같아. 히읗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그랬을 것 같아. 그, 왠지.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는 그 얘기가 너무 궁금해. 누구야? 왠지 히읗으로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쇼텐의 그 빡빡한 그림이 되게 질리게 만들 때도 있잖아. 맞아. 그거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하면 내가 저렴한 사람이다. 네, 이분 최경식 작가님이 그러니까 살릴 때와 좀 가볍게 넘어갈 때를 되게 잘 완급 조절을 했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칸을 치는 거에 대한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이제 좀 허접한 그런 얘기도 이렇게 좀 언급이 되는데 나는 이 얼마나 훌륭하냐 이
청량한 화성에 이거를 연필로 이렇게 듀오톤으로 표현한 부분도 너무 훌륭하고 명암이나 이런 부분도 표현을 되게 잘해서 정말 그 황량감을 굉장히 네네. 많이 느꼈고 외계라고 하는 부분도 많이 절실하게 다가왔다랄까?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더우나라 논픽션에.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랑도 되게 재밌게 봤어요, 같이.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래도 그나마 이제 우주라는 소재에 관심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어렵게 꼬셔가지고 같이 봤는데 엄마가 주는 책은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아이라서 근데 아, 아이들한테도 뭔가 오는 게 있구나라는 느낌이 이 있었어요. 이 책 그때 데이비드 맥컬리한테 선물해 주지 않았어요? 그것도 자랑해야 합니까? 아, 진짜? 신분이 들어와. 아, 그런가? 저 말 나온 김에 자랑하려. 그러니까 이분이 또 최경식 작가님이 건축 전공하신 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또 뭐 미국 얘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데이비드 맥컬리 선생님을 만나러 갈 때 이 책을 가지고 가서 드렸어요? 아, 드렸어요. 그래, 네가 그 담당 편집자냐? 아니요. 넌 뭔데 나한테 이걸 주니? 그래서 제가 영어가 길지 않아서 그 이거 이렇게 쪽지로 썼어요. 쪽지로 막 이렇게 팝하고 돌려가면서 이게 이런 책이다 간단히 설명하고 이 작가가 또 당신처럼 건축 전공한 작가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재밌게 봐라. 약간 그 노리는 점은 맥컬리 선생님이 좋아하고 미국의 어떤 출판사에 소개했어. 아하 저작권 수출. 거기까지 노렸으나 약간 모르겠고요. 야 전소연 대표가 자기한테 밥 사야 네. 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분을 모릅니다 진짜.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랑을 인스타에다 자랑을 했죠. 그랬더니 최경식 작가님이 그걸 보고 저에게 이 책을 사인해서 아 진짜? 다시 네, 사인본이에요. 그래서 아 그래서 다시 준 네, 거구나. 저희 아이 이름을 사인해가지고 다시 보내주셨어요. 브이 와 훈훈하죠 훈훈하죠. 아까 개인적인 친분을 자랑하고 있었어 보니까 너도 그렇고 그러니까 최경식 작가님도 너무 그 맥컬리 선생님을 이렇게 스승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강연에 갔었는데 차마 자기 책을 드릴 생각은 못했는데 제가 대신 드린 게 돼서 너무 고맙다면서 맥컬리 선생님 왔을 때 그 스태프들도 아, 이 최경식 작가님하고 같이 뭔가 대단한 것들을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뒤늦게 했다고 디자인이 윤서연 실장님이야 잘하세요. 디렉팅을 엄청 잘하시는 웬만한 작가들한테 굉장히 퀄리티를 잘 뽑아내는 디자이너셔. 모든 작가들이 이분을 거치면 다 약간 탈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뻔데기 탈피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졌달까. 그래서 아, 정말 디렉팅 하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가끔 물어보면 좋아요 막 이런 얘기만 해. 좋아요 이거 뭘까. 진짜 디자인도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어떤 퀄리티를 일관성 있게 뽑아내는 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디자인 하늘민이요? 하늘민. 사무소 이름이야? 하늘민? 그치. 혼자 혼자 하시는 걸로 알고 있네. 하늘민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네. 다음 책 얘기해볼까요? 우리의 안녕달.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꼴라주가 있잖아. 엄청 과해가지고 뒤에 배경에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은 조금, 그리고 정신이 없는 건 좋아. 근데 매력적이지 않아 보여서 정신이 없으면서 매력적이면은 좀 괜찮은데 정신이 없으면서 매력이 조금 덜 나가고 뭐가 뭔지 잘 헷갈릴 정도로 너무 덕지덕지 붙어있다랄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었어. 특히나 이 요정이 그 10원짜리 모아주게 되는 로또. 로또는 아니고 이 어떤 용지요? 남자가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경제적으로 직장인들이 맨날 하는 말이지 힘내 뭐 돈이나 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그 10원짜리를 모아주는 이 과정의 연출이 이렇게 너무 꽉 찬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약간 미안해 안녕다 너저분하다는 느낌이랄까. 미안해 안녕다 뭐지. 그냥 좀 아쉬웠어 이 부분이. 근데 아 내가 여기에서 상세하는 그 느낌은 이 할아버지가 여기서 할머니가 좋아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머리에 쓰여져 있던 그 장난감 반지를 주고 할아버지가
고맙다. 그리고선 집에 가면서 이제 요정은 사라지고 할아버지를 쫓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할머니가 이 눈을 못 마주치고 막 할아버지가 무릎 꿇고선 이거 봐 당신 거야 막 이러는데 식탁에 있는 이 밥상과 겨울에 11월 달에 이 달력 농협 달력 같은 먹으러 이 모든 게 너무나 그 짠하게 오는 진짜 디테일의 여왕이에요. 제왕이라고 해야지 여왕 아니야. 이 누가 봐도 할머니가 정말 좀 정상이 아니 이 턱받이 이 이런 부분 되게 간단하게 그걸 표현해낸 것처럼 보이는데 되게 계산하고 신경 쓰고 오목조목 저 벽지도 정말 옛날 맞아 몇십 년 된 벽지, 벽지. 네. 할머니 할아버지 나온 장면의 벽지나 그러니까 모든 연출이 허투루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안녕달 책 뭔가 향수를 자극하고 아 익숙하고 그리운 냄새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저 디테일들을 정말 완벽하게 꼼꼼하게 만든 것 같으니까 아까 아저씨 돈 밝힌 아저씨 나올 때 사실 아름답진 않잖아요 장면이 아니 부담스럽고 아름답지 않은데 그게 이제 그것도 이유가 그 이 사람의 강박이나 돈을 추구하려는 막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표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게 없는 거죠. 저 연출이. 저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잘 됐거나 못 됐거나 쓰레기통 요정이 나오는 부분은 어쨌든 쓰레기가 쌓여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이 단순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쓰레기는 우리가 그냥 봐도 너저분하고 지저분하고 뭔가 많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막 과하다 막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꼴라주를 썼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꼴라주를 쓴 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이 해요. 근데 꼴라주를 쓸 때의 강약의 조절이라던가 이거를 예를 들면 말이 들어가는 부분과 이 꼴라주가 나와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느낌이 너무 과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덕지덕지 붙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게 감정이 없는 건 아니거든. 이 작가한테 내가 아까도 소개하면서 얘기했지만 첫 장부터 시작을 해서 독자한테 자, 이 부분에 가서 울어! 라고 할 때 정말 그 알면서도 안 울 수가 없어. 감정이 정말 복도다 오면서 이 글을 막 쫓아가지고 나중에 이 부분에서 넌 감동을 받아야 돼! 라고 했을 때 감동이 쫙 받게끔 연출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재능이야. 그래서 사실 그 재능이 아니면 그 재능이 아니면 아 나는 이 너저분한 구성에 대해서 조금 뭐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재능 때문에 괜찮아.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장면에 가서 난 충분히 울었어. 정말 멋지다. 쓰레기통 요정의 캐릭터가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가 충분히 폭발했어. 너 대단하다. 그대 정말 연출 잘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 외의 것은 조금 더 그리고 언제나 느끼는 거지만 그 누가 그러더라고 안녕달이 작가를 막 이렇게 일러스트레이션을 할 때 그림을 못 그린다고 좀 많이 얘기를 받았다? 나는 그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그리긴 했는데 엄청 잘 그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매력이 있어. 필치나 이런 거에 매력이 있어서 그런 그림에 잘 그리고 못 그리고를 뭐 따지지 않고 그냥 자기 얘기를 훌륭한 연출과 함께 해내면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무 다른 기법을 쓰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력이라는 말을 좋아하는데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보다 표현력이 좋은 작가들이 되게 필요하고 아직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작가가 정말 그 표현력이라는 면에서는 진짜 탁월한 것 같아요. 뭘 얘기해야 될지 이 장면에서 어떤 감정을 전달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어쩜 이렇게 잘 잡지? 진짜 주제도 소재도 너무 좋고 글씨 하나하나 다 오려서 붙인 거예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와 정성. 컴퓨터로 찍찍할 수 있는데 아, 정성. 그러니까 컴퓨터로 치면 레이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야. 이것도 레이어고 레이어로 되게 촬영했다 그랬나 모르겠다. 촬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다 떨어져 보면 나가지 이런. 예, 이런 게 막 구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스캔이 안 되거든요. 드럼 스캔 하시는 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꼴라주고 특히 이렇게 요만한 조각 있는 그런 꼴라주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싫어하신다고 그런 거 좀 하지 말라고 맨날 근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작가가 안 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그렇죠. 맞아.
나는 옛날에 정말 작가한테 부탁 이건 진짜 올라오면 안 된다, 이거 맞대로 올라오면 안 된다 부탁을 했는데 올린 작가도 있었어. 아우 여러 바퀴네. 이제는 말할 수 있어. 누군지 알아. 나 그런 거 얘기하지 마. 너무 궁금하단 말이야. 끝나고 우리끼리 얘기해야지. 난 쓰레기통에서 버린 거를 찾아본 적은 없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성격상 안 됩니다. 나는 어저께 있잖아. 우리 남편이 내가 입던 옷 어디 갔어? 그래서 땅바닥에다 내 편견을 쳐놨길래, 왜냐면 그것도 욕실 바닥에 떨어져 있더라고 옷이. 당연히 빨라고 버렸어요? 돼 있는 거 아니야? 아 빨았어요. 아, 깜짝이야. 아 그래서 그래서 빨래통에다가 집어넣어놨다? 근데 우리 남편이 퇴근해서 내 옷 어디 갔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 빨라고 한 것 같아서 빨래통에다 넣어놨더니 그걸 다시 빨래통에서 집어다가 입고 오는 거야. 나는 정말 너무 싫어. 나는 정말 못 참아. 근데 빨래통에 들어갔으면 대부분 단념하고 다른 옷을 입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 왜 그러셨지? 보통 사람은 아니야. 정말 위생관념이 빵점이야. 그 사람과 같은 침대를 쓰고 있는 나를 생각해봐. 빨아놓은 옷이 없을 때 막 그렇게 입잖아요. 양말이라든가 막 입어야 이런 거. 하는 기분이셨나 봐요. 아하. 그래서 나는 사실 여기에서 고민형을 찾는 아이. 그래서 정말 반가울까? 아. 쓰레기통에 들어간 고민형. 돈은 왠지 오. 왠지 나도 좀 뒤져볼까? 10원짜리가 나올지도 몰라.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근데 고민형에서 똑해. 근데 왜냐면 애착인형 그거 맞아. 있는 애들은 아, 그래? 전혀 개의치 않아요. 진짜로. 왜냐면 나 이 앞부분에 인형을 찾는데 죽은 쥐를 이건 아니야. 막 애가 막 놀라면서 막 뒷걸음치잖아. 이 쥐를 보여주면서 이거 네가 찾던 거냐. 그러고 나서 생선 먹던 생선을 보여주고 누가 분리수거를 이렇게 그래. 안 했어. 이런 데가 어디야. 그리고서 고민형을 찾아주 는데 더러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같이 있었어 죽은지랑 뼈랑 고민형이.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약간 내 성향이랑 좀 맞지 않았던 그런 느낌. 그 애착 이불이나 인형 있는 애들은 아우 정말 엄마들하고 엄청 씨름하잖아요. 그 안 떨어지라서 아무리 더러워도 뭐 온갖 음식이 묻어도 소용이 없는 거지. 진짜로 저래요 애들. 털어지는 가족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림이 정말 끝내줘요. 그림 끝내줘요. 그림만 그림이 너무 끝내줘요. 아 근데 나 되게 놀라운 게 저거 되게 외국 책 같잖아. 털어지는 가족이. 근데 집 모양이나 식탁이나 의자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한국적이야. 아 진짜야. 네, 근데 느낌은 막 진짜 무슨 유럽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랄까? 외국 지금 저 엄마가 운동기구에 저 물구나무 맞아, 쓰고 거꾸리. 있는 저 주변을 봐봐. 우리 아파트 주변에 저 뭐지? 저 발 지압하는 거. 새로 생긴 아파트들의 풍경이긴 하죠. 그 너무 나는 친숙하게 오는 거야. 되게 외국스럽게 그려놨는데 뜯어보면 다 한국에 있는 것들이야. 그래서 아, 야 이거 재밌다. 근데 이제 약간 저런 분수도 디테일이 좀 떨어지셔. 뭐야 나 지금 한참 좋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난 입에 지퍼 채워야지. 난 말 안 할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토라지는 이유와 그거를 갈등을 해소하고 뭐 이런 거에 중점을 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가족들은 왜 같이 모여 사니까 사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 맘 상하고 그렇잖아요. 오히려 남들한테는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데 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한테는 되게 많이 맘 상하고 속상하고 이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렇다고 헤어질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또 얼마나 용서를 잘하는지. 이게 너무 와닿는 게 꼭 아침 식탁 고기에서
사단이 뭐가 나? 사단이 나. 아침에 네, 저도 아까 이 토라님까지 다람쥐님이 선택한 게 너무 재밌는 거 아, 이거 아, 우리 아빠 이게 밥을 시컷 해주면은 뭐 짠해 맛없네 고기네 뭐 맨날 시작이 트집부터 시작해서 짜증내고 나 화내고 막 빡 써서 짜증 나빠서 짜증낸다고 짜증내고 밤에 슬며시 돌아와가지고 또 아무렇지도 않게 있는 거야 다들 너무 웃겨 뭔가 우리 가족 얘기를 갖고 느낌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리고 이게 글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데 그 너무 없는데 그림이 너무 수려해 그 되게 언바란스한테 뭔가 맞아 떨어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뭔가 철학적이라고 할 수 있나 이게 너무 좋더라고 어떻게 까봐 난 막 제가 잘못했어요 뭐라고 있는데 말이야 무서워 까봐 그러니까 무서워 깠다가 아니, 큰일 날 것 같아 우리 뱃속이 되게 좋은 책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날 주소 그럼요 수문군님 근데 까자면은 한도 끝도 없어 왜냐면 의자를 이렇게 네 개로 디자인을 해놓고 뒤에 가면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놓는다거나 아우 진짜 그다음에 앞에 가족이 보면 이 막내가 노란 의자에 앉아 있거든 근데 뒤에 가면 이 의자가 맞지를 않아 의자가 아 왜 그랬을까 이 형이 노란 의자에 앉아 있고 막내가 다른 의자에 앉아 있어 예를 들면 근데 다른 가족들도 할머니하고 이 가족은 맞는데 이 아빠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여기 아빠가 다른 자리에 앉아 있지 근데 그러니까, 그럴 수는 아, 있지 않아요? 그림의 언어잖아 이게 글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랬을 때 같은 인물들이 이 의자에 앉히게 되는 것도 다 언어로 읽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긴장감도 없고 심지어는 디자인도 틀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아, 풀어지겠네 진짜 네 분이다 네 분 그리고 싸워봅시다 그 다음에 계절이 안 맞아 이거를 그러니까 계절을 어디에 일요일날 아침이라고 뒀을 때 일요일 아침에 한순간에 이 가족이 토라지는 시간성에 대한 것도 사실 장면상 부여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거든 근데 이 아빠가 나뭇가지 지금 정리하는 거랑 엄마가 있는 부분이랑 할머니 있는 부분이랑 누나 형 이 막내가 있는 부분까지 이 배경이 있잖아 각자한테 맞춰져 있는데 그러면 이 흐름에 대한 화에 대해서 뭔가 원인은 없지만 흐름에 대해서 잡아줄 수는 있거든 근데 그런 흐름들이 안 잡히고 그냥 각자 이렇게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다 그래서 나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되게 재밌는 건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거든 나는 이 작가한테 강아지를 좀 더 잘 쓰지 그랬어 라는 얘기를 좀 아니야 강아지를 왜냐면 강아지가 이 가족들한테 뭔가 구심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 조금씩 이 강아지가 이 가족들과 각자 다 떨어져 있는데 강아지 혼자 얘한테 갔다 얘한테 갔다 얘한테 갔다 라고 하는 그 장면들이 이렇게 좀 되어 있고 사실 이 강아지를 통해서 기분 전환이 이루어지고 얘가 뛰기 시작하면서 각자 다 집으로 다시 다 같이 돌아오게 되는 구심점이 좀 돼주거든 그러면 강아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썼으면 좋았을 텐데 앞부분에 강아지가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 안 나왔다 해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이 살짝만 더 들어갔으면 좀 이 내용을 보기가 훨씬 더 다람쥐 토라지지 마 왜 다람쥐가 지은 것처럼 화를 내 안 돼 토라지지 마 그러니까 저도 그 처음에는 왜 화해하는 계기도 없이 이렇게를 생각했다가 이제 그거는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이렇게 아침에 토라지지만 저녁에 다시 만나서 화해할 수 있는데 그 왜 소피가 화나면이 딱 그렇잖아요 그거 이제 한 아이가 삐져가지고 뛰쳐나가지만 그래서 이제 걔가 자연을 만나면서 쌓인 감정을 해소하고 풀 거 다 풀고 바다를 바라보면 샥 화를 떠나보내면서 그리고 돌아와서 식구들과 함께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게 생각 나면서 그러니까 그림이 각자 이게 여섯 명인가요? 여섯 명 이 가족 각자의 감정을 각자 표현하려다 보니까 연결성을 주기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그림이 너무 예쁘고 아름다운데 토라진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화려한 그림 속에도 우울함을 담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이미지의 전달이 잘 안 됐다는 생각에서 제일 아쉬워요.
그게 동감이긴 하네요. 네. 밝기만 하지 사실 네. 그 네. 그림 안에 네. 우울감이나 네. 그 토라져서 어두워진 마음이나 네. 이런 거는 보이지 않네요. 그러니까 각자 각자 힘들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그 호수가 반짝거리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처음에는 조금 다른 식의 표현이 나오다가 점점 제 책이 뒤로 넘어갈수록 자연에 빠진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좀 전개가 됐어야 되는데 너무 장면 장면이 아름다워서 이야기하고는 따로 노는 거죠. 화나고 빛나고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푸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저는 주제는 되게 잘 잡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이 토라지는데 특별한 이유가 없고 정말 각자 방으로 들어갔다가 자연스럽게 밥 먹는 시간에 나와서 밥 먹어 이러면서 그래봐야 소용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또 이 식탁 안에 모이게 되잖아. 이 식탁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일면을 보여주는 건 너무 나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림의 테크닉은 훌륭하나 그림의 설계가 너무 아쉬운 거야.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를 좀 더 설계를 하면 감정이 더 이렇게 이입이 됐을 텐데 그런 것도 그렇고 이 책 첫 권이라고요. 첫 권. 아, 첫 책이에요? 잘했네. 아, 두드리지 말랬는데. 잘했네. 어? 이제 그림 진짜 잘 그리네. 그리고 식탁도 앞에 토라지는 식탁과 모두 다 비게 된 식탁에 의자뿐만 아니라 식기류도 다 틀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유가 이게 언어가 없다면 그 언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고 언어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림처럼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각자 돌아오게 되면서 형은 조약돌처럼 앉아 있었어 라고 했을 때 얘는 앞부분에 돌을 던졌었잖아. 화가 나서 그게 이제 연결이 되고 누나는 숨어 있었어. 근데 뒷부분에 고양이처럼 숨어 있었대. 그 글의 연결을 보는 거야. 할머니는 이유가 없어. 그냥 분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데 깃털 같은 할머니가 끙 일어난대. 왜? 왜 깃털 같은 이라는 표현을 했을까? 그 다음에 엄마는 물구나무 서 있다가 한 바퀴 휙 돌고 아빠는 또 뭐라면 구름처럼 걸려 있었던 아빠가 라고 얘기를 해. 왜?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글의 연결이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급작스러운 거야. 너무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아, 좀 아쉬웠고 글의 전개가 저도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나쁘지 않아요. 가끔 보면 궁금하잖아요. 전환하는 부분에 그때 막내가 벌떡 일어나요. 그리고 쉼표 딱 넘기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달려가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접속사로 이렇게 연결한 그래서 그리고 그게 한 번에 몰아쳐줘야지 정말 그걸 느끼게끔 책장을 넘긴다는 이 우주의 이 지금 시공간이 흘러가는 이 대단한 일이 그래서 그 다음 장에 어떻게 될 것이냐 되겠다지네 아 되겠다지네 진짜 풀어져서 가겠네 진짜 아, 우리 지금 다람쥐랑 김공공을 보고 있는데 아주 볼만해요. 아, 찍어서 보여주고 싶네요. 공공님은 누가 뭐래도 자기 주장을 펼치고 다람쥐님은 계속 째려보고 있고 아니야. 근데 뭐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지. 좀 아쉬웠지만 아까 이 책 어디서 상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이씨 상 받겠지. 나랑 늘 다르잖아. 나 상 받겠지. 어 이미 상 받았네. 아, 그래? 저기 우수 콘텐츠네. 이거 상이야? 저기 그래 아니에요. 그것도 쏠쏠해요. 그거 네. 돈 받는 거야. 진흥원에서 3월에 공모 끝납니다. 빨리 맞아, 내세요. 어 미출간 네, 네. 미계약된 네. 그 더미북도 계약된 받아요? 것도 되고 계약된 것도 되고 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있으면 마감이 정해지거든요. 90% 저기. 다 돼서 내야 돼요. 맞아요. 네, 요즘 그림책이 네. 그랬다가 이제 네. 안 되고 막 늦어지고 이런 일이 네. 많아가지고 근데 나는 이런 기법으로 한국적인 상황을 그린 게 되게 좋았어요. 사실 토라지는 가족 그리고 주제 나쁘지 않았고 그래서 리스트에 넣어봤던 거예요. 아, 난 그 토라진다라는 말이 그 어감이 너무 귀엽고 재밌는 거예요. 토라진다. 자꾸 토란도 생각나고. 토라진다. 배고프다. 어,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드디어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예, 이제 에너지가 고갈되면서.
근데 그림이 이 토라지는 가족하고 아까 노를 든 신부하고 되게 다르긴 한데 둘 다 아크릴로 뭔가 덕지덕지 그린 듯한 그 느낌이 좀 비슷해가지고 아크릴 이 맞나? 호수랑 아크릴. 여기 숲 나온 요 장면이 진짜 예쁨의 극치. 너무 예뻐서 눈이 확 가고 예쁘게 그려버릴 테다. 아크릴이 예쁘게. 아니라 수채화인가? 다슈 같기도 하고 다슈? 네 토라지는 아크릴, 아크릴 같은데? 아크릴인가? 이 장면 보면은 꼭 아빠가 구름 같다는 거? 구름 같이 보냈다는 거? 생감자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어. 이것도 이 작가 안 사람 없나? 좀 물어봐. 다음 작품이 좀 기대가 되는 작가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안 배해서 제가 인상주의인가? 뭐 이런 느낌이 든 게 이제 숲속 장면 나온 이런 색감이 꽃 많고 이런 색감이 너무 좋아서 이런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책을 책을 진짜 잘 쓰시네요. 좋지 않을까. 아름답다. 숲과 꽃이 나오는 다음 책을 지정해줘. 숲과 꽃이 나오는 아름다운 책을 인물 쓰시게. 표현도 되게 좋으신 것 같고 그림은 되게 잘 그려. 에이. 기본적으로 그림 실력이 되게 뛰어나고 여기 보면 작게 새를 표현했는데도 새가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보이잖아. 야, 무식하게 안녕달의 그림과 비교하여 비교하지 마. 누구를 매기라고? 그러니까 팬덤을 의식해야 돼 우리. 잘못했어요. 제가 막말 토끼라서 그래. 그러니까. 근데 표현력이라는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림의 문제가 잘 아니야. 그리는 것도 또 중요하지만. 아 안녕달을 칭찬하는 내용이었군요. 네. 네. 그러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책 누가 아까 그, 못 그린다는 얘기는 공공님이 하셨어요. 안녕달 그림 못 그린다고. 못 그린다기보다 그때 말렸어야 됐는데 못 그린다기보다 옛날에 못 그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 이렇게 빠져나가시네. 라 이렇게 들었다는 것이 우리는 안녕달을 사랑합니다. 갑자기 아니 근데 그림의 테크닉은 뭐 정말 훌륭한 사람이 많지. 근데 그 누가 나한테 물어본 적 있어. 그림책 작가를 하려면 그림을 정말 잘 그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 잘 그려야 하지. 기본적으로 그림 잘 그려야 하지만 그림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잘 써야지. 맞아. 저는 근데 그 요즘 이제 하도 그림이 이제 컴퓨터 그림 많아지고 그래서 이런 밀도 높은 그림 보면은 너무 반갑고 정말 드물어졌어요.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들의 작품이 드물어져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작가 근데 왠지 인스타그램에서 인기 되게 많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 않아? 나 인스타그램 안 해가지고 찾아볼까? 아무도 안 해. 아 진짜? 나도 난 하지. 근데 좀 글이나 그림에 대한 디테일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약간 우리나라에만 머물지 않은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게 너무 아름다워. 유럽 그림책인 줄 알았어요. 그치. 네. 근데 요소는 딱 한국이라니까 다 우리가 다 갖고 있는 요소들이야. 그런 표현 참 좋은 것 같아요. 집 표현도 진짜 우리나라고 뭐 공원 표현도 우리나라고 그런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되게 가깝게 느껴지더라고. 야, 뭐 재밌는데? 막 이렇게. 좋긴 했는데. 일산에 사신다고 양력에 나와 있네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야, 일산이 아름답긴 한가 보다. 그지? 호수공원. 아하. 일산이 진짜 오래된 도시가 돼가지고 이제. 그지? 그렇지. 거의 한 30년 됐지. 30년 넘었을 거. 숲이 울창하고. 그래, 호수공원인 것 같네요, 진짜. 아 하반기 어떠셨어요? 예. 진짜 너무 볼만한 책들 많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내서가 많이 멋있어, 나와서 멋있어 멋있어 네. 우리 작가들 멋있어. 나는 하반기 너무 바빴어가지고 정말 뭐 내 책 만드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쵸. 남의 책을 막 눈여겨볼 틈이 없었는데 다들 굉장히 생산적인 하반기 아니셨나요? 모른 척한다. 모른 척한다. 우리 다람쥐는 두 권 나왔나? 작년에? 멋져. 세 권 나왔어? 두 권 나왔어? 조용히 세지. 숨금은 준비하는 지금 뭐 더미 계약됐잖아. 올해 작년에. 계약을 했지요. 계약하고 이제 올해 빡세게 작업하면 되는 네, 거고. 네, 그렇죠. 올해가 빡셀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행복합니다. 뭔가 하반기에 그런 성과가 있었던 거지. 다들 몸 추스르면서 그럴까요? 바른 자세 운동하면서 갑자기 건강으로 가는 건가요? 열심히 일해야죠.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이 선전하고 있기는 하는데 지난번에 일본 다녀온 얘기 때처럼 그러니까 일본에서 편집자들이 우리를 되게 한국 작가는 되게 잘하는데 한국 편집자가 꽝이야 뭐 꽝이라기보다 너무 뭐라 그래 부족해? 라는 그런 표현에 지금 좀 약간 살짝 울분해 그러니까 분하지만 의식이 되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얘기들인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7월에도 일본을 다녀왔고 12월에도 일본을 다녀왔는데 약간 비슷한 이야기를 계속 연달아서 들으니까 기분이 나빠지면서도 뭐가 부족하대? 실력이 부족하대? 순간 뭐가 부족하대? 아, 편집력 같이 이제 울분을 토한 입장에서 약간의 변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출판사의 편집자들이 2, 3년 있으면 딴 회사로 옮기고 또 경력이 쌓일만 하면 뭐 이제 그러니까 이런저런 다 출판사들이 다 영세하고 열악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우도 이렇게 썩 좋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림책을 만드는 건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 내공을 쌓아가야 하는 일인 건 다 느끼시잖아요. 팔수록 어렵기도 하고 열심히 해도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 경험치를 쌓을 만한 그 시간과 그리고 가르쳐주는 선배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인 거예요. 다들 그냥 꼬라박아서 자기들이 여기저기 그 어린 편집자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수업 듣고 이렇게 하면서 막 책을 만들면서 배우는 상황인 거죠. 모든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그러니까 큰 출판사가 조금 낫긴 한데 그거 그림책 전문으로 하는 몇몇 출판사가 조금 낫긴 한데 아무튼 대부분이 그런 현실이라서 편집자 아트 디렉터의 역할 그러니까 디자이너와 편집자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 내공을 기를 만한 시스템이 아직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직일지 계속 그럴지는 안타깝다. 정말. 예. 근데 우리 작가들이 지금 되게 독특하다고 얘기를 건네고 있잖아요. 그 독특함에 작가들만 앞서서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책이라는 게 늘 협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게 우리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질지 몰라요. 그들이 생각하는 1번, 2번, 3번, 4번 프로세스에 의해서 뭔가 완벽한 듯이 나와야 되는 것만 정말 정답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어떤 돌연변이가 어떻게 시너지를 갖고 어떤 대안이 될지 그건 모르는 거야. 나는 그거를 되게 반겨하고 존중해 줄 줄 알아야지 가르치려고 드는 거는 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었어요. 사실은 존중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마치 필리핀은 좀 그렇고 라오스나 뭐 이런 데 약간 낙후된 출판사에다가 아 이렇게 책을 만들면 안 되고 1번부터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가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라오스 사회의 문화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게 정답이고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은 거야. 그래서 좀 저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얘기를 해야 아 저들이 아 그런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느낄지 얘기를 좀 정리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반기였어. 솔직히 말하면 전반적인 우월의식 사실 우리나라도 정말 아까 뭐 필리핀이든 어디든 얘기했지만 중국 그림책도 보면서 우리끼리 그런 아직은 좀 아쉽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거를 대놓고 일본 편집자가 공공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되게 충격이긴 했었어요. 일본 사람들 속으로 안 드러낸다더니 요즘엔 바뀌었나 보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은근히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워서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들어야 될 건 듣고 뭔가 항변이라기보다 우리식의 이야기를 우리도 우리의 언어로 그거에 대한 대응에 되는 이야기들을 준비를 해야겠다. 단순히 막 이런 생각들을 막 토로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문장이라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님한테 그때 얘기를 들으면서 막 계속 화가 나는 거는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또 화가 나는 거야.
아직 부족하죠. 그러니까 부족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더 또 화가 나고 앞으로 잘 되면 좋겠는데 그 희망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아리까리하고 그게 되게 슬픈데 아무튼 뭐 다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또 맞아. 우리는 우리 거 우리 식대로 잘 만들어 갈 거야. 하반기 작년 상하반기를 통하면 정말 국내에서의 거의 그 약진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그거를? 급진이라고 해? 비약? 아니 약? 비약은 아니고 도약? 도약 굉장히 국내 그림책들이 반짝반짝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 가능성들을 보여주는 책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뭐 편집자도 그렇고 작가도 그렇고 이런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겁내하지 않으면서 너무나 정리하려고 들지 말고 정말 사이다 작가의 그 풀친구처럼 막 뭔가가 자생이 되었을 때 거기 안에서 우리가 어떤 미감을 찾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2019년이었던 것 같아. 이제 새로운 2자가 볼 때마다 아직 너무 낯설어. 2020이라니. 그렇죠? 20년대가 이제 펼쳐져서 우리의 새로운 10년이 새로운 10년에 그림책도 뭔가 그러게요. 우주로 뻗어나가 화성으로 가자. 와우. 결론 좋은데. 즐거운 또 한 해를 보내봅시다. 다 힘이 없어. 공공님 방금 회장님 말씀 같았고 우리 방금 우리 막 잔이라도 부딪혀야 되는 건가. 이거요. 지화자 막 이러면서 시무식 시무식. 근데 진짜 시무식 맞네요. 거의 그죠? 아무튼 봐요. 힘내봅시다. 네. 그림체 네. 화이팅 합시다. 화이팅.